이장의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유닛 오브 메이저를 바꾸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앞으로 사수해야 되니까 한번 이번 기회에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m분의 100cm는 얼마일까요? 근데 1m는 100cm란 말이에요. 따라서 100cm분의 100cm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100cm분의 1m는 얼마일까요? 역시 이것도 서로 유닛으로 다르잖아요. 유닛을 통일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1m가 100cm가 1m이니까 1m분의 1m는 1 혹은 1m를 100cm로 바꿔줘서 100cm분의 100cm이니까 1 되는 거죠. 유닛을 통일하는 겁니다. 4.25m는 몇 cm인가요? 4.25m 곱하기 1m분의 100cm. 이거는 이제 1이랑 우리 위에서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미터 미터 서로 캔슬되고 남는 것은 4.25 곱하기 100, 425cm가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75cm는 몇 미터입니까? 라고 하면은 이것이 1이랑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1을 곱해주는 거죠. 이거 곱해주게 되면 cm와 cm를 캔슬되고 남는 것은 75 곱하기 1m가 아니고 아 이제 이게 cm는 날라오고 100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유닛만 서로 캔슬된 거예요. 100분의 75m가 되는 거죠. 0.75m입니다. 자, 연습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5280피트가 1마일입니다. 그러니까 1마일이 5280피트란 말이죠. 그러면 1200피트는 몇 마일입니까? 하는 거죠. 그럼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그래, 곱해주는 것이. 자, 1200피트는 1200피트 곱하기 5280피트분의 1마일. 이게 1이니까. 이게 1이니까. 그죠? 뭔가에다가 1을 곱해줘봤자 그대로 자기 자신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피트와 피트가 날아가게 되고 5280분의 1200마일. 따라서 0.23마일이 됩니다. 다음에 이거는 상당히 또 재밌는 문제예요. 재밌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가게 되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굉장히 자주 있어요. 한번 잘 받으세요. 자, 프랑스에서는 1kg에 4.25 유로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1파운드에 1.29 달러예요. 그러니까 화폐 단위도 다르고 무게의 단위도 달라진 상황이죠. 그러면 어디가 더 싸나요? 이 말이에요. 어디가 더 싼지를 알려면은 일단 이 달러와 유로 간의 어떤 환율을 알아야 되겠죠. 근데 환율이 0.95 유로가 1달러 하더라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순서를 합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게 일단 어디가 싼지 보려면 일단 유로를 달러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 1kg분의 4.25 유로는 0.95 유로분의 1달러. 이게 1이니까 이제 환율이니까죠. 환율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달러로 바꿔주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로를 달러로 바꿔주는 거. 환율 계산할 때 이렇게 합니다. 잘 받으세요. 환율 계산할 때 유로가 있고 유로분의 달러 이렇게 서로 곱해주는 거예요. 곱해주면은 유로가 날아가고 남는 것은 0.595kg과 4.25달러 이렇게 남게 되는 거예요. 그죠? 0.95kg당 4.25달러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또 무게 단위가 파운드잖아요. 그래서 이걸 또 파운드로 바꿔줘야 됩니다. 파운드를 어떻게 바꿔줘야 하는지 볼까요? 이렇게 이제 킬로그램을 파운드로 바꿔주는 방식은 파운드분의 킬로그램을 곱해주는 겁니다. 물론 킬로그램분의 파운드로 곱해줄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이제 킬로그램이 위에 있게 되겠죠. 얘가 지금 분모에 있으니까 단위가 분자에 있게끔 킬로그램이 분자가 있게끔 이렇게 이런 요것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1파운드가 0.454kg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킬로그램 곱해주고 캔슬되고 남는 것은 0.95파운드분의 4.25달러가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1로 바꿔줘야 되겠죠? 요걸 0.95가 1이 될 때 4.25는 얼마가 되느냐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이제 계산기를 써서 두드려보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해야 될지 뭐냐니까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뭐냐니까 이게 왜 곱해줘도 되느냐는지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킬로그램분의 유로를 이제 이것이 이것이 이것과 같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에 이것을 곱한 것이 이것과 같은 거죠. 이게 왜 말이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사실 좀 복잡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깊이 해야지 이게 바로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뭔가에 1을 곱했을 때, 1을 곱했을 때 자기 자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1이 아니잖아요. 지금 0.95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1이 아니죠. 근데 1이 아닌데 왜 곱해줘도 되느냐는 거예요. 그냥 곱해준다는 것만 그냥 기계적으로 익힐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멀티플리케이션 곱하기 할 때는 자기 자신, 곱해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은 1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을 곱해주는 건 괜찮아요. 1을 곱해주거나 아니면은 1과 같은 x분의 x를 곱해주면 괜찮죠. 그러니까 1kg의 x를 곱해주고 4.25 유로의 x를 곱해주면서 나오는 값은 얘와 같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이건 지금 1이 아닌 것 같지 않나요? 왜 1이 아니죠? 0.95분의 1이니까. 1분의 1이 되어야지 1이죠. 근데 0.95분의 1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1입니다. 왜 1이냐니까, 아, 이게 유로와 달러 속에 그게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달러 속에 0.95라는 게 들어가 있고, 유로 속에 1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환율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거는 1이 되는 거예요. 1 곱하기 0.95가 되고 0.95 곱하기 1과 같아서 서로 같은 분자와 분모가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 원리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